How are you? 유지입니다. 찰칵! 자, 오늘은 짤방 촬영과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짤방들, 꿀잼 짤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또 살펴봅시다. 나의 깜짝 발렌타인데이 선물은 그녀를 너무 감동시켜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요? 뭔 날입니까? 제 머릿속에는 발렌타인이라는 날은 존재하지 않는답쇼. 불편. 에? 아이고, 어이씨고, 어이씨고. 뭐야, 뭐 꽃길 만드는 거야? 우리 사랑 영원해. 커플은 갈라서야 제맛이지. 딱 정확하게 반 떼가지고 띄워놓고 싶네요. 네. 당신은 야옹이야 껴안을 수 있습니다. 어, 순양이. 어, 커요운 거 봐. 나 처음 보는 순양이 종류네요. 이거 뭐야? 눈 색깔 다르네? 오드아이인가? 아, 오드아이네. 이런 야옹이가 있었나요? 텍스처 팩이나 이런 거 아니겠죠? 노 큐브 모드는 이 맵에서 꽤 멋져 보입니다. 아, 이거 뭐 마인크래프트 현실 모드 뭐 그런 건가? 오. 뭐야? 마인크래프트가 네모 세상이 아니라 굴곡이 존재하는데쇼? 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새롭다? 약간 그 아크 서바이벌 느낌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완전 네모 세상이 아니라 느낌 확 다르다. 어? 오셀로까지? 여기 뭐 정글인가? 이게 맵이 되게 신기하다. 진짜 약간 공룡시대 같은 느낌 나는데? 아, 이 모드도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다. 궁금하네요. 제가 직접 깔아서 설치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건물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쉽게 영감을 얻습니다. 아, 이게 지옥집 컨셉인데 조만간 지옥집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업데이트된 이후로 약간 저주받은 집, 저주받은 하우스를 느낌을 좀 살리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아이디어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크라켄을 만들었다! 크라켄을 만들었어? 뭔 소리요? 와! 야, 밑에 초 대왕 문어 뭔데? 오, 야, 나름 느낌 있게 표현해 놨다. 이 다리만 봤을 때는 좀 뭔가 뭐야? 약간 이랬는데 이거 밑에 딱 잠겨 있는 문어 형태가 핵심이네. 야. 실제로 움직이면은 더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겠죠. 마인크래프트의 리그 오브 레전드. 마크로 롤을 즐길 수 있다고? 저 롤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모드 있으면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어? 뭐야? 미니언 잡아가지고 포탑도 막 떨어지네. 포탑 공격하네, 범위에 따라서. 야, 나름 디테일 있는데? 와, 잠깐만, 나 이 모드 좀 알아봐야겠다 나중에. 혹시나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제보 부탁드리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모드가 하는 일. 뭐지? 궁금하다.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원래 궁루를 말이죠, 바로 문 닫자마자 가방만 싹 던져놓고 바로 컴퓨터 뛰어가지고 발가락으로 딱 본체 전원 켜주고 그 맛이거든. 과연? 문 열고? 엄마! 학교 갔다 왔어? 엄마 없지? 좋아. 컴퓨터로 뛰어가. 그렇지. 뭐야, 냉장고야? 아,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지. 일단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한창 먹을 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방 딱 던져놔자마자 냉장고 문 열어 제끼고 한번 쓱 스캔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있다? 개이득. 내가 야생에서 만든 가장 큰 농장. 와! 뭐야, 설마! 큐바 초대형 자동 농장? 야, 누가 보면 쓰나미 밀려오는 줄 알겠다. 물이 따라라라라따라라라따. 저 밑에 밀들이 저거 몇 개야 도대체? 오 마이 갓. 야, 저거면은 거의 뭐 한 3년치 식량 아닙니까? 그 좀비는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뭔데? 뭐 함정 만들어 놓은 건가 본데? 슬라임? 방망이 뭐야? 또용. 역대급으로 신박하게 죽이는 방법인데요. 이야, 이걸 낙뎀을 이용해서 잡아버리네. 방망이 트랩 오졌습니다. 네, 엔더포탈 리텍스처입니다. 눈이 깜빡이에요. 오, 보라색 완전 진짜. 오! 야, 눈이 깜빡깜빡거리니까. 야, 진짜 황천의 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야, 이거 제대로네. 엔더 드래곤
픽셀 아트를 완성했습니다. 오, 야 멋있다. 와, 개고퀄. 도토로 다 찍어낸 거잖아. 밑에 이거 지금 다이아 풀셋 입은 전사의 모습과 불을 내뿜는 엔더 드래곤의 영롱한 자태. 야, 이게 진짜 최종 버스 전투 느낌 확실히 살아나네요. 새로운 황천 블록과 영혼의 불에서 영감을 받아서 멋진 네더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일단 잠깐만 봐도 엄청난 퀄리티인데 이거 거의 뭐 포탈 열고 들어가면 바로 디아블로 만날 것 같거든요. 진짜 지하세계 끝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케이. 어? 불을 던지자. 멋있어. 이거지! 똑딱똑딱똑딱 설마? 땅땅땅땅! 와! 야, 잘 지었다. 연출 뭔데, 이거? 뭐야, 뭐야? 불 또 꺼버리네? 이러면 이제 아예, 아, 파란색 넣으면은 불이 켜지고, 빨간색 횃불 넣으면은 다시 꺼지고, 고임을 인정합니다. 연출 돌았고, 궁극의 크리퍼 트릭샷! 이것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뭔데? 똑? 똑? 야! 뭐야? 이거 뭐 거의 임파서블 크리퍼 챌린지 각인데? 또 어떻게 한 거야? 한 방 치고 두 방 쳐서 꼬림! 예술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야, 개뜬쟁맨이네.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시도했을까요? 진짜 크리퍼 챌린지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피스톤과 꿀을 사용하여 간단한 갑옷 교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어? 모양이 바뀌는데? 오! 엄마! 나 저거 사줘! 또? 우와! 아, 쓸데없이 멋있어. 야, 네더라이트 갑옷까지. 오, 진짜 그냥 아이언맨 그 자체 느낌인데. 자비스 네더라이트 컴온. 오, 멋있어. 너희들은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크리퍼 해부학입니까? 야, 나 이거 크리퍼 연체동물인 줄 알았는데 뼈가 있네요? 뭔데? 크리퍼 알, 그리고 크리퍼 애기 딱딱딱 자라서 최종 단계.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크리퍼 학계에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격? 회전! 뭔 짓 한 거예요, 이거? 단체로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이거? 아주 뭐 신나나 못해. 그 흥겨움을 주체를 못하네요, 애들이. 야, 애들아, 나도 좀 껴줘. 니들 혼자만 재밌게 놀지 말고, 어? 자, 수생 업데이트가 나온 이후로 서브노티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서브노티카 그 기지처럼 약간 꾸며놓으니까 이 배경이 진짜 그런 식으로 보이네. 여기에 막 레비아탄 그런 애들 넣어주면은 마크판 서브노티카 가능하겠는데? 이제 큰 보이다! 이게 뭔 소리죠? 자, 스위치 내립니다. 똑같? 오오오오오. 오? 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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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애벌레 같다. 똑같? 똑같? 밀면서? 호잇! 스위치 떼고 다시 들어가네. 정말 쓸데없는 기계입니다. 네, 그냥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네. 오오? 마무리까지 완벽한데? 이거 뭐야? 마을 주민들 실사판인가요, 여러분? 오마이갓. 확실히 두개골이 엄청나게 크네요. 예, 진짜 이렇게 좀 실사판 느낌을 만드니까 말이죠. 징그러운데?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랄까? 코끼리 코 마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은 롤롤롤롤롤롤 더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아, 역시 이런 거는 귀여운 맛으로 냅둬야 돼. 2019년 9월부터 작업한 마이 메이즈러너. 아, 와. 야, 그 메이즈러너라고 유명한 그런 소설, 뭐 영화도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만든 건데 개고퀄인데 그냥 거의 옮겨놨는데요? 맵이 어마무시하게 큰 것 같아. 오, 야, 이 미로 한번 빠지면은 절대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 좀 무섭습니다. 저는 이 미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크 짤방 상영과 또 재밌는 짤방들, 네, 꿀잼 짤방들 여러분과 함께 또 감상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또 짤방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리고들 휴바!